네, 국내 배달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바꿨다가 자영업자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배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독과점 횡포가 시작됐다 한마디 거들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독일계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는 소종업체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을 모두 소유하게 돼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로 치솟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인수합병 4개월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는데 음식점 노출이 잘 되려면 수수료를 정률로 내도록 한 겁니다. 반면 기존 정액제를 이용하면 광고가 하단으로 배치돼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전국 음식점 가운데 52%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다고 설명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해요, 많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문제는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높아 다른 업체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바꾼다 해도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며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